채널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정말 오랜만이죠? 선생님 집에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뚝 떨어지면서 스크린이 선생님 머리를 쳐서 선생님은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머리에 혹이 났어요. 그리고 컴퓨터 고장나서 일주일 넘게 일을 못했지요. 지금은요? 그런대로 컴퓨터 성형수술을 해서 조금은 고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는 하는데요. 영 시원찮아요. 아마도 이동 금지령이 풀리고 나면 그때에 들고 가서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가 뭐가 문제인지. 자, 여러분들 그동안 댓글 많이 남겨주셨죠? 산이도 잘 지내나?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지효도 있고요. 뉴저지에 사는 동현이도 있고 나여도 있고 선생님 이쁘다고 한 연수도 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이쁘다는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그 다음에 몽골에 사는 혜진이도 있고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크라이사도 있고 또 캐나다에 사는 누가 있었더라? 주원이도 있었고 시원도 있었고 채민이, 채은이도 있었고 또 쌍둥이들도 있죠. 그리고 가득 채운 것 같은 채은이도 있고 또 독수리 나라라님도 계신데요. 요즘 들으세요? 알려주세요. 계속하고 계시면.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랑 굉장히 재밌는 곡을 배울 거예요. 우리 왜 젓가락 인증곡으로 유명하죠? 이 곡인데요. 두 손으로 요 멜로디만 치고 다른 파트가 이렇게 치는 부분을 한 사람이 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어디 가서 칠 수 있게끔 선생님이 곡을 만들어 봤답니다. 자, 오늘은 이 곡을 가지고 많은 테크닉들을 배울 텐데요. 첫 번째는 손가락 찍기 테크닉이에요. 원래는 이게 두 손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벌어져도 상관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걸 한 손으로 치니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손이 큰 어른들은 괜찮지만 손이 작은 어린이들은 너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손가락도 자꾸 벌려줘야지 손가락이 커진답니다. 선생님도 사실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열심히 잘 찢었기 때문에 많이 벌어져요.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벌리는 연습을 요가처럼 손가락 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손가락 찢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반음 테크닉이에요. 반음씩 올라가는 건데요. 하얀 것만 해서 까만 것만, 그 다음 하얀 것만, 까만 것만, 하얀 것만, 까만 것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반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까만 것만, 하얀 것만을 빨리 왔다 갔다 하는 반음 테크닉을 배우고 세 번째는 또 테크닉을 배울 거예요. 알죠? 스킵 테크닉인데요. 많은 스킵 테크닉들이 나와요. 이것도 두 손으로 치면 그냥 내려가면 되니까 훨씬 쉬워요. 하지만 한 손으로 치면 헷갈리고 어려운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테크닉을 가지고 멋진 젓가락 힌진곡을 쳐볼게요. 자, 첫 번째로 노트 바이 노트 한음씩 가볼 텐데요. 먼저 오른손을 가볼게요. 오른손 멜로디가 굉장히 익숙하죠? F and G. Second, right next to each other. 둘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원래로 치면 이렇게 치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 손으로 칠 거니까 오른손 finger number 2 and 3 2번, 3번으로 칠 거예요. 1, 2, 3 그 다음 또 1, 2, 3 세 번 치고요. 그 다음에는 위의 음은 가만히 있고 밑에 아래 음이 약간 내려오면서 스킵이 되죠.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되고 1, 2, 3 또 똑같은 거 세 번 쳐요. 그 다음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보면 line to space. 자, 아래 음은 한 칸 내려가고 위의 음은 스킵이에요. 그래서 6도가 돼요. 원래 우리가 두 손으로 칠 때도 아래 음 내려가고 아래 음 하나 내려가고 위의 음은 스킵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데요. 한 손으로 치니까 이렇게 되죠. 세 번 또 치고 그 다음 이제 하나씩 또 내려가요. 위의 음도 하나 내려가고 밑에 음도 하나 내려가고 그래서 같은 음 C를 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손이 분명히 작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닿을 수 있으면 이렇게라도 치고요. 정말 안 되면
하나만 치세요. 위에.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하지만 치도록 노력하시고요. 이거는 정말 안 닿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위에만 치세요. 원, 투, 원, 원. 그다음 스텝 다운, 다운 하나씩 내려오죠. 그리고 또 똑같은 게 시작돼요. 사텐. 근데 손가락 번호가 이렇게 내려와서 한 손으로 치니까 똑같은 것. 투, 쓰리, 2번, 3번으로. 그 다음에 또 다시 스킵이죠. 바로 고스 다운, 아래 음이 하나 내려가고 위의 음은 스킵이죠. 스킵. 1, 2, 3. 그래서 항상 세 번씩 리피트를 해요. 1, 2, 3, 1, 2, 3. 세 번씩 두 번을 리피트하죠. 그죠? 그 다음은 그러는데요. C 코드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가 첫 번째 파트예요. 보면은 쉬워요. 오, 그럼 이제 두 손으로도 칠 수 있고 한 손으로도 칠 수 있네요. 멜로디를. 자, 한 손으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 쳤어요.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죠. 아래음은 내려가고 위의 음은 스킵을 하는 거예요. 1, 2, 3, 1, 2, 3. 세 번씩 두 번 쳤죠? 그 다음은 둘 다 올라가요. 1, 2, 3, 1. 그 다음 내려오세요. 2, 3. 스텝 다운이죠, 오른손. 그 다음 다시 또 똑같은 거. 위에는 스킵이죠. 1, 2, 3, 1, 2, 3. 그 다음 C 코드예요. 둘 다 C를 가서 C, G, E, C. 이렇게가 멜로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손으로 칠 거니까 그 다음 내려가고 올라가서 내려와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내려가고 스킵하고 오! 쫙 걸리세요. G, E, C. 이렇게가 first part예요. 자, 그런데 이거 칠 때 중요한 게 지금 선생님을 보여준다고 1, 2, 3, 1, 2, 3 하고 찾을 때 시간을 드렸지만 노래를 칠 때는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왼손을 한번 가볼까요? 자, 왼손은 패턴이에요. D 하고 나서 세컨이죠, 여기도. 그 다음 G. 어우, 이것도 멀어요. 손가락 스트레칭이에요. 선생님한테 얘기했죠? 우리 손 찍기 연습하는 거라고. 자, 아까는 여기는 똑같은 CC 너무 멀면 오른손만 쳐야 되지만 이거는 동시에 치는 게 아니고 점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손이 작아도 이렇게 가는 연습을 하세요. 괜찮아요. 시간이 걸리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트레칭이니까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자, 그래서 왼손에 네 개의 패턴이 있어요. 크게는 두 개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자, 세컨이 나오는 D와 세컨이 나오고 G와 세컨이 나오는 패턴이고 그 다음에 third joski C와 E지가 나오고 G와 E지가 나오고 두 개의 패턴이지만 그 패턴 안에는 또 사켓도 D와 사켓이 나오는 게 있고 G와 사켓이 나오죠. 똑같이 third skip도 C, G. 그래서
네 개의 패턴으로 나누는데요. 이 네 개의 패턴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헷갈려요. 오른손을 붙이면. 그러니까 맨 처음 이것만 먼저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외우세요. 먼저.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왼손을 외운 뒤에 두 손을 붙여야지 훨씬 쉬워요. 자, 그럼 왼손 패턴은 다 끝났네? 그러면은 오른손과 왼손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가볼까요? 자, 천천히 파트 1. 자, 어떻게 된다고요? F and G 그리고 F and D and F and G. 1, 2, 3, 1. Ready? Go! 뒤로 올려요. 그 다음에 스키. 또 같은 동시네. 그죠? EG. 그 다음 G로 가세요. 그 다음은 D and F고요. 여기는 D and B. 많이 걸리세요. 여기까지가 파트 A, 첫 번째 파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는 웬만큼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파트는 좀 어려워요.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손찍기 테크닉이 나왔으면 두 번째 파트에서는 3도 테크닉이 나와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여기서는 전부 다 스킵으로 그냥 내려와요. 내려오세요. 이렇게 보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두 손으로 치면 쉬운데 한 손으로 치면 너무 어려운 3도 테크닉이에요. 3도란 스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스킵으로만 움직이는 거는 한 손으로 칠 때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자, 어떻게 갈까요? 손가락 번호를 2, 4, 1, 3, 그 다음에 또 다시 2, 4, 1, 3로 넘어오셔도 돼요. 이렇게가 원래 치는 손가락 번호지만은요, 학생들 중에서는 손가락을 옮기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그냥 2, 4로 계속 내려오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편안한 쪽을 골라서 쓰세요. 하지만 둘 다 괜찮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 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자, 박자를 보면 1 1 2 1 1 2 1 1 2, 그다음 same note, same step up down,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내려가서 1 2, same note, same step up, down, 1, 2, step up, up, 2, 그 다음 다시 2, 4, 1, 2, step down, 1, 2, step down, 1, 2, same note, same, step up, down, 그 다음에 down이죠, 2, same, up, down, down, 2, same, 보고 쭉 내려오거나 아니면 같은 노트를 반복하거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림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피아노 악보는 그림처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손으로 붙여보면
보기가 쉬워서 거치기는 쉬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파트 2 두 손 같이 붙여볼까요? 왼손은 파트 1이랑 똑같으니까 따로 연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두 손을 같이 한번 붙여볼게요. 1, 2, 3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빗이 그 다음 1, 2 어때요? 오, 조금 어렵긴 한데요. 손가락 번호는 틀리는데 선생님 노트는 어떻게든 맞게 쳤어요. 그러면은 괜찮은데요. 한 가지 문제. 손가락 번호를 매번 바꾸면 안 돼요. 어떤 손가락 선생님한테 얘기했죠? 이렇게 쳐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치면 이렇게만 쳐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치면 이렇게 만 손가락 번호로 치세요. 이거를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이렇게 바꾸다가 또 내려오다가 자꾸 손가락 번호를 매번 칠 때마다 다르게 치면 틀리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손가락 번호는 무엇을 치든 그 손가락 번호를 적은 뒤에 같은 손가락 번호로 매일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오, 반응 테크닉이 나오는 곳이에요. 자, part 3, part C라고도 하고요. 자, 보면 G, G sharp, A, 그죠? 그래서 G, G sharp, A, G, G sharp, A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트로 두 번을 치는 거죠. 사실 딱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드가 있으니까 G, G sharp, A를 네 번 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요, A로. 그 다음에 A sharp, B 두 번 치고 C to C, 그 다음 step down,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똑같은 G, G sharp, A, G, G sharp, A 또 치는 거죠. 그 다음에 A로 가서 C, C, C 이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간단한 패턴을 반복해요. 패턴만 알면 굉장히 쉬워요. 그죠? 자, 그러면 Part C도 두 손 같이 붙여볼까요? 자, Left Hand는 B, Right Hand G, 1, 2, 3, 1, ready, go! G, G sharp, A, 그 다음에 G로 가야 돼요. C, G, 옮기세요, A로.
지난 시간에 배운 다카포 알피네 뮤지컬 트럼을 음악 기호를 복습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거 뭘 배웠죠? 손가락 찍기 하는 연습도 있고 반응 테크닉도 있고 상도 테크닉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배운 이 테크닉들 잘 기억하면서 천천히 선생님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템포 72, 속도 70입니다. 이번 주에 재밌게 연습하고 선생님은 다음 주에 고양이 행진곡을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고양이 행진곡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선생님 고양이 행진곡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먼저 chopstick 젓가락 행진곡 잘 치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선생님은 고양이 행진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